김지우 27 읽기. 오케이.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네. 시작합시다. 어, 안 켜졌어? 아, 또 안 켜졌어. 맨날 이름 다 해놓고 이러네. 깜빡깜빡. 자, 시작. Grab some popcorn. 그렇죠. Grab some popcorn.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뭐, 뜻 그대로 쓰면 그런 뜻이에요. Grab. 자, 그럼 이런 뜻일 때는 좀 우리말처럼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야? 팝콘을 잡아라? 팝콘을 잡아라? 이거 좀 우리말스럽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팝콘 좀 챙겨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grab의 뜻이 뭐고 무슨 시니까? 잡다였죠? 잡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이 문장은 뭐로 시작하고 있다?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를 무슨 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뭐 해주세요. 뭐 하세요. 자, 팝콘 좀 챙기라고 하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urn on the TV. 그래서 뜻은? 그렇죠. 턴온의 뜻이 뭐니까? 켜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하다 시로 시작하니까 또 명령문 뭐뭐 해주세요.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팝콘 챙기고 grab some popcorn 하고 turn on the TV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해달라고. 오케이. 계속해서 It's time to watch Star Wars. 이 뜻은? 오케이. 그래서 이 끊어 읽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무슨 이게 이거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에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시가 뒤로 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watch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watch 뜻이 뭐예요? 보다. 그러면 하다시 앞에 지금 뭐가 붙어있다? to가 붙어있죠? 그럼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그럼 여기서는 이 넷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뭐뭐 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스타워즈 볼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each time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뭐 어떤 시간입니다. 뭐 집에 갈 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고요. 그 뒤에 to 하다시를 붙이면 합쳐서 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응용이 많이 돼요. 집에 가다가 뭐예요? 그러면 집에 갈 시간이다. 집에 갈 시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it's time to 뒤에 뭐뭐 하다 오면 뭐뭐 할 시간이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먹다. 그럼 아침 먹을 시간이다. 자, 하다시 앞에 뭘 써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It's time to have breakfast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시가 우리말하고는 달리 뒤로 갔네. 아침 먹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니까 it's time to는 응용이 많이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선 it's time to watch 했으니까 볼 시간이다. 보기 위한 시간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어떤 소리 영화를 보면서 들리는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뭐뭐뭐 뽕 뭐 그 다음에 슝 휭! 뭐 이런 거죠.
boom, zap, zoom. Okay, 계속해서.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 shoot이 무슨 뜻이죠? 쏘다. 그럼 shooting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뭐고? 쏘다에다 붙였으니까 쏘는 거, 쏘는 중이.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뭐예요? 쏘는 중. 그렇죠. 그러면 쏘는 중인 하면 이건 무슨 시예요? 슈링 어떤 시죠? 쏘고 있는 우주선들. 어떤 우주선? 쏘고 있는 우주선들. 어떤 시 앞에 합치면 어떤이 이다 됐죠? 됐습니까? At each other의 뜻은? 됐습니까? 서로에게 총질을 하고 있는 중이죠. 됐습니까? 원래 끊어있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서로를 향하여는 이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each other 맞아. 서로. 이거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죠? 서로. 오케이. 그러니까 여섯 가지 이제 묻고 답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네, 여기는 우리말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두 우주선이 무엇을 향하여 쏘는 중이니? 라는 녀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누가 다 부분이고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보입니까? 누가다는 문장이라고 하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두 우주선들이 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묻겠죠. 자, two spaceships 한번 길어봤자. 그럼 걔들이 서로를 향해 쏘고 있어. Shooting at each other.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향해 쏘는 중이니? Okay, they are shooting이 뭐 하면 are they shooting 하면 묻는 말 되는 거 아닌가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린다 맨날 그림 그려요. 누가 다 이렇게 단만 길어봤자 해봐라. 얘가 여기로 가면 되는데. 응?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원래대로. Okay, 뭐라고요? What are two spaceships shooting at? 했더니 대답이?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묻는 말 만들 거니까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대의 우주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 서로를 향해 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무엇이 서로를 향해 총질하고 있니? What is shooting at each other? 됐습니까? 방금 전에 지금 이 질문은 문장에 무엇이 궁금한 질문? 주어가 궁금한 질문이라 했죠. 주어라는 설명 못 들었나요? 들었나요?
주어가 궁금할 때 순서가 안 바뀌는데 조심해야 될 게 안만 길어봤자 뭐인 걸로 생각한다. He, she, it인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무엇이 서로를 향해 총질하고 있니? What is shooting at each other? 그렇죠. What is shooting at each othe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wo spaceships겠죠. Two spaceships. 뭐라고요? Two space ships 다음에 오는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Two space ships 다음에 뭐라고? 한번 길어봤자. Two 두 대인데 it이 돼? 네. Two space 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what이 됐을 때는 하나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대답을 아직 못 들었잖아. 하나일 수도 있잖아. 쏘고 있는 게 한 녀석일 수도 있고 여러 녀석일 수도 있겠지. 물어볼 때는 하나인 걸로 생각해서 What is shooting at each other? 대답할 때는 two spaceships가 왔으니까 day, 이건 안 만들어봐도 day니까 그럼 얘는 is였어. is 물어볼 때 What is였더라도 대답할 때는 day is야 day are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very loud. 이건 뭐 되셨어요? 아이 참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매우 시끄럽다 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뭐 되시겠어요? 맞죠?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에게 쏘는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됐습니까? 그러면 it을 원래대로 하면 자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시작은 그거부터 해야죠. That two space 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되시 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뜻이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에게 쏘는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였는데? Tha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잠금 했는 건 뭐 대신 안만 길어봤자 했는 게 뭐 대신 왔니를 확인해보는 수업이었고요.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가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또 누가 다 그려볼까요? 누가? 그것이 어떻다? 매우 시끄럽다. 이렇죠? 그럼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당연히 무엇이 시끄럽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What is 순서가 안 바뀐다니까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R가 있었더라도 What으로 바꿔서 물어볼 때는 얘는 하나인 걸로 생각해서 is로 바꿔주는 것만 조심하라니까요. 뭐가 시끄럽니? What is very loud? What is very loud?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뭐가 시끄러워? 두 대 우주선이 서로에게 쏘는 것이 시끄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엄청 시끄러워요.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아 참 이거부터 하나 빠뜨릴 뻔했다. 자, is very loud의 뜻이 또 하나 더 참 묻고 답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시끄럽다이니까 이번에는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렇죠? very loud의 뜻이 뭐예요? very
매우 시끄럽다예요, 얘가? 얘는 어떻게? 어떤 시잖아요, 어떤 시, 라우드가. 그럼 매우 시끄러운은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very loud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물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very lou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How? 그렇죠. 그거 어때? How is it? It is very loud. 됐습니까? How is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원래 질문은 뭐였다? How is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t is very lou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이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These sounds.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그러면 또이 문장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these sounds are real의 뜻은 이 소리들이 진짜 다죠, 원래는. 그렇죠. 이 소리들이 진짜 단데 다가 없어지고 다 대신 이게 붙었네. 그럼 여기에 뭐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원래 여기에 대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매겨줄게, 금방. 오케이. Not my job, but however,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for stairs.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I'm a bad boy at first, so I run and pick the bag. I have to crowd the chairs. First of all, is the ball. 오케이. 틀린 부분 공부하고 나서 여기 나섰으니까 많이 안 틀렸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너는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럼 한번 길어봤자 영어로 그거 드립니까? 그것입니까? 소리가 진짜라는 것, 그것들이야. 소리가 진짜라는 것, 그것이야. You should not believe it.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만 보니까 이 that은 that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that.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로 만들어버린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틀린 거세번 써서 보내주세요. 수고했어요.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어느 부분을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묻는 말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말에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부분이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should의 뜻이 뭐예요? 영역시 잘안 나와서 몰랐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물어볼 때 should not은 줄여서 뭐가 되죠? shouldn't가 됩니다. 물어볼 땐 얘가 한동 이렇게 줄여서 가요. 줄여서.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겠어요? What shouldn't I believe?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What shouldn't I believe? 내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 What shouldn't I believe? 됐습니까? 내가 뭐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소리가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돼. 됐습니까? Okay, what shouldn't I believe? What shoul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 but 부분 빼고 but 하고 아 but만 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y should I believe? 했더니 그러나 너는 믿어서는 안 돼. 무엇을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것을 These sounds 안만 길어봤자 These sounds인데 그럼 여기 뭐겠어 그 다음에 Are real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You Sounds are real. Okay,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이고 가볼까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Okay, 그래서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소리가 이 뜻이죠? 됐습니까? 자, 얘를 보고 접속사라 그랬죠? 얘가 하는 일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요렇게 하면 여기의 뜻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된다 했죠. 얘가 없어지면 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소리가 없다. There is no sound. 됐습니까? 우주에는 소리가 없다. There is no sound in space. 이거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점이 누가가 여기에 있어. 얘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there is 하면 지금부터 누가 있다란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누가 있다란 얘기를 할 거다라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얘는 비동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와 있다. 여기서 있다란 뜻이죠. 근데 no sound니까 소리가 없다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no sound.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is가 있는 거죠. 아,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을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because가 가진 뜻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다른 접속사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접속사가 붙었어. 그러면 여기의 뜻은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우주의 소리가 없다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면 어떤 말과 붙일 수 있냐면 이런 말과 붙일 수 있어.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sound in space? 하면 Do you know? 하면 뭐야? 무엇을 우주의 소리가 없다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알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속사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주의 소리가 없을 때 이런 게 접속사가 하는 일입니다. 왜는 조심해야 되죠. 근데 뭐 이런 때란 뜻도 있지만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is there 이렇게 하면 is there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럼 여기 물음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 언제 소리가 없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소리가 없기 때문에 There is no sound. 어디에? Where에 대한 답 In space. 선생님이 끊는 것들은 전부 다 요게 in space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보통 이제 누가다 부분 찾고요. 누가다 부분은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자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면 문장의 뜻은 잠깐만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는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놓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가 만듭니다. Moving air makes 무엇을? Sounds를. 그러나 공기가 없어요. There is no air. 어디에? In space. 됐습니까? 자, 여기에 둘 중에 뭐죠? Move의 뜻은 움직이다는데 Moving은 둘이죠. 네. 뭐하고 뭐? 움직이는 둘 중에 뭐예요? 움직이는 중인에서 중인을 뺀 거예요. 움직이는. 그럼 무슨 시대였다? 어떤 시대였으니까 어떤 공기? 움직이는 공기.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게 맞는다 이 말이죠. 이게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거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뭐예요? 하다시 does가 된 거죠. 그게 만들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거냐? 중요한 부분들 쭉 설명했고요.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날려버리겠죠. 됐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날리면 안 되지. 싸울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이대다 듣고 싶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 소리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겠죠? 그럼 얘는 요렇게 우리말에서는 요렇게 바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을 만드니? 라고 묻고 싶었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What does moving air? 움직이는 공기가 뭘 만드니? What does moving air? 어떤 moving air 다음 뭐예요? It 이게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을 만드니입니까? 여기 무엇을 왔고 이게 움직이는 공기가 만드니입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여기 있던 도즈가 어디로 갔으니까 일로 갔으니까. 어? 간단하게 볼까요? 그것이 소리를 만든다? It makes sounds.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만드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니? 어. 똑같아. 그것이 만든다. It makes. 그것이 만드니? 오케이.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Sounds.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뭘 만드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혜민아 다섯 번째 가보면 어떡해. 네? 오늘 몇 번 숙제 뭐지? 27번일걸요? 27번이 뭐길래? 아, 읽기잖아 너. 네. 근데 어딜 가? 저 공부 가야 돼요. 아, 몇 시에 올 수 있어? 저 4시에 올까요? 야, 그 뭐야, 2시에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3시 사이에 올 시간 없어? 그 학원 갔다가 바로 분석 숙제하고 돌아가야 돼. 알겠습니다. 늦어도 4시까지 와야 돼.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움직이는 공기가 뭘 만드니? What does moving air make? 했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만 하면 될까? 자꾸 선생님이 저 되게 귀찮게 한다 그치? 자, 이번에는 자, 계속해서 얘는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민준이 형은 뭐야? 아, 프린트야? 네. 자,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줘. 움직이는 공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자, 이 문제를 왜 이, 자, 글 읽은 글의 내용과 맞으면 T 이거 이 문장에 이 문장이 맞으면 T 네. 틀리면 F야. A, B 중에 고르라는 게 아니야. 체크하래. T 또는 F에
뭐에 대해서? 박지성에 대해서. 이 문장이 박지성에 대해서 맞으면 T, 틀리면 F. 이것도 박지성에 대해서 맞으면 T, 틀리면 F지. 이게 뭐야? A, B 둘 중에 왜 모르고 있나?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됐습니까? 이렇게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누가? 움직이는 공기가 뭐 한다? 만든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고? 주어라 그런다고. 음? 누가 다. 그래서 누가 다를 찾는 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체크를 하라고. 체크. A, B를 쓰는 게 아니고 맞으면 여기다가 틀리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 A, B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니?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돼. 그래서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What makes sound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What 에 대한 대답은? Moving air makes sounds. 그럼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을 만드니?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을 만드니? What does moving air make? It makes sounds.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 움직이는 공기가 만듭니다. 움직이는 공기가 만듭니다. 움직이는 공기가 만듭니다. 무엇을? 그러나 공기가 없어요. 어디에?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었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잘했어. 이거 찍어서 보내줘야지 돼. 그래야지 내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마우스. 안녕히 가세요. 이건 정말 뭐야? 쓸데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That means 저것이라면 도둑했죠. 이것은 우유가 매우 조용하다였는데 다짜가 떨어지고 이거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 뭔 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하는 일은 달라요. 됐습니까? 이건 손가락질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앞 문장을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얘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듯. 앞만 길어봤자.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저것은 그걸 의미해. 그거 뭐?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거 그거.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묻고 답하기 하기 전에 먼저 저것이 가리키는 게 뭐죠?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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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거 보여요? 네.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럼 시작은 또 대시죠. 댓. 임제 대시 바뀌었어. 이제 똑같은 내가 대시 안 지웠지만 이 지금부터 이 내가 여기 뭐를 쓰기 시작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이 대시는 손가락질하는 대시 아니고 겉 만드는 대시 된 거야. That 누가 that moving air가 뭐 하는데 makes sounds 하는데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하, 지나가다가 댄 만남 고맙다 하세요. 눈이 휘둥그렇네. 지우가. 알겠습니까? That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할 뻔했습니다. 뭐야. 큰일 날 뻔했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 두루루루.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바꾸기 시작하겠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그, 안만 길어봤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 말, 저것은 무슨 뜻이니? 라는 뜻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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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저게 무슨 뜻이야? 오케이. 자, 뜻을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잠깐 기다려. What does that moving air makes a sound but there is no air space mean? 할 뻔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What does that moving air make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ean?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할 뻔했습니다.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할 뻔했다고 한 번. 길 가다가 댄 만나면 고마워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참 이거 하고 가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 Space 됐습니까? 여기에 건 만드는 데 생략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예. 그래서 내가 이 표시를 했던 얘기는 뭔가가 어떤 신데 뒤로 가 있단 말이죠. 영어에는 Could not be real이니까 진짜 일 수 없었다. 양념시죠? 네. 뭐뭐 할 수 있었다, 뭘뭐 할 수 있었던데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었다가 됐죠. 오케이. 얘는 왜 있어야 되죠? 리얼의 뜻이 뭐라서? 진짜. 오케이. 리얼 바나나. 리얼 바나나. 어떤 바나나? 진짜 바나나. 무슨 씨? 그러니까 무슨 씨 만들어야지 양념시 뒤에 올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우즈 속의 소리들은 진짜일 수가 없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건 그래서가 뭐 어째서? 그래서가 어째서?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들어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 속의 소리들은 진짜일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 대신 하냐면 Becaus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다 뭐 지금 당장 지우 보고 다 생각해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 선생님 알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 이럴 수도 있구나. Becaus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러나 우주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스타워즈 속의 소리들은 진짜일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안녕 안녕.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어떤 시가 뒤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So, 그 소리들 어디에 나오는 뭘 하나 붙여야죠. In Star Wars는 진짜일 수가 없었어. B 빼먹지 마세요. Could not be real.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이것도 접속사예요. 그렇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네가 본단데. 그렇죠. 그럼 접속사 앞에 붙었으니까 다짜 떨어지. 어, 뭐라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짜 떨어지고 넥스트 타임이 가지고 있는 뜻을 붙이겠죠.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 다음번에 네가 볼 때, 됐습니까? 다음번 네가 볼 때, next time you watch, 됐습니까? 무엇을 스타워드를? 그다음 on TV의 뜻은 어디라는 질문이고 on이 붙었으니까. 그다음에 뭐해라? turn down 시켜라. 무엇을 그 볼륨을 소리를 줄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소리를 끄고 보면 그게 실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네가 볼 때죠. 다음번에 네가 볼 때 the next time you watch, 됐습니까? 자, 문장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네가 볼 때 무엇을 어디서 뭐 해라 무엇을 그 볼륨을 줄여라. 엑스넌트. 훌륭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